3 AM. 3시, 새벽 3시. 3시. 장인어른은 물고기 잡는 거를 좋아하셔서 여전히 그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회 좋아해. 아직 안 좋아요. 아직 안 먹어봤어? 먹고 싶어. 아, 먹은 적 없어 아직. 아, 태국에 있잖아. 아니 태국에 회 있잖아. 회 있는데 왜 안 먹었어 태국에서? 달아. No fish. 아, 신선하지 않아서? 어? 노프레시. 그래서 안 먹었어. 한국은 되게 신선해. 살아있는 거 바로 잡아서 바로 먹어. 맛있겠다. 아빠 바빠. 저기, 라텍스도 해야지. 물고기도 잡아야지. 바빠. 너무 고아이, 펑한 라이. 내가 빨리 잡아. 내가 빨리 찢자. 내가 해야 되니, 이러봐. 아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 Morning. What time wake up in the morning? 3 AM. 3시, 새벽 3. 3시. 아, 장인어른은 매일 아침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태국 사람들이 뭐 부지런하지 않다고 게으르다고. 물론 뭐 게으른 사람도 많아요. 많고 일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부지런하는 사람은 한국의 웬만한 사람보다도 더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고무농장 가서 라텍스 원료를 받아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일이 끝나면 식사를 하고 집에 와서 그물을 만들고 잠깐 피곤하면 눈 붙였다가 다시 그물을 만들고 고기 잡으러 가고 매우 바쁘게 사십니다. 아, 그리고 이 집에 여기 CCTV가 있습니다. CCTV. 이게 각 방마다 있는 건 아니고 거실과 여기 앞마당과 몇 개 설치가 돼 있는데 와사가 새벽에 봤을 때 아버님 일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네, 우리는 버스를 탔습니다. 그러면 12시간 동안 우리는 또 버스를 타고 방콕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결혼식은 무사히 마쳤고요. 이제 방콕에 올라와서 와이프하고 좋은 시간을 좀 더 보내다가 한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호텔로 갈 예정이고요. 아무튼 친구들이 방콕에서 논거리까지 700km가 넘는데 그 먼 거리를 다 와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고맙고 아무튼 이제 호텔로 가서 일단은 피곤하니까 좀 쉬다가 오후 늦게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호텔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결혼했어. 기분 어때? 기분 좋아. 아가이. 멋있어. 누가? 진짜. 진짜 멋있어. 내가 좋아? 얼만큼 좋아? 그럼 좋아? 배 안 고파? 지금 배 안 고파요. 조금 호텔 가서 좀 쉬다가 나와서 뭐 먹자. 그래요. 이제 와서 이제 결혼하고 일 그만둬야지. 기분 어때? 응? 와서
결혼했어. 어, you make marriage document. 일 그만둬. 그치? 어, you'll be bank finish. You'll be bank finish. 응. 기분 어때? 보고 싶어요. 어? 보고 싶어. 아, 그 일하던 사람들 보고 싶어? 많이. 많이 보고 싶어? 많이. 언니들? 어, 언니들 보고 싶어? 회사를 그만두고 더 이상 회사를 못 나가는데 아쉬움은 없니? 괜찮아요. 괜찮아? 어. 내가 있어. 아, 내가 있어서 괜찮아? 어, 우리 와사가 어, 네, 은행 다니면서 일반적인 태국인보다는 조금 더 받은 것 같더라고요, 월급을. 네,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어, 생활비는 제가 한국에서 돈을 벌면서 일정 부분은 송금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일단은 저와 결혼을 했고 제 와이프이기 때문에 생계는 제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 정도로 책임을 못 지면 결혼을 하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한국에 온 이후에 뭐 생활비만 주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법적으로 결혼을 했고 같이 살지 않더라도 어, 결혼 준비, 결혼 비자 준비를 위해서 돈도 많이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 그 비용을 충당하는 선에서, 그리고 용돈도 쓰고, 교통비도 쓰고 하는 선에서 돈을 보내줘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뭐, 일단, 어, 월급 받았던 거를 다 보내주는 것도 좀 오반 것 같고요. 그래서 한 그 절반 정도 해가지고, 3분의 2나 절반이나 그 선에서, 어, 맞춰보려고 합니다. 언더스탠드? You don't understand? 일단은 금액적인 거는 와사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를 본 상태고 크게 불만은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써보고 만약에 또 부족하면 조금 더 보내줘도 되는 거고 처음부터 너무 많이 보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리고 태국은 어, 경제적으로 계급이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 같은 비슷한 벌이가 있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게 되고요. 경제적으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친구가 되더라고요. 너무 그게 경제적으로 차이가 나면 친구들끼리도 서로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 더치페이 문화가 많이 있어서 어디 놀러를 가거나 뭐 어디 모임을 가지거나 그럴 때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n분의 1로 나눕니다. 더치페이로. 근데 소득이 거기에 따라가 주지 않으면 소비는 많이 하는데 소득이 안 따라가 준다면 그 무리에 자연적으로 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끼리끼리 이렇게 뭉치는 경우가 많고요. 한국은 고등학교 때 친구가 평생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태국은 대학교 때 친구들이 평생 갑니다. 고등학교 때는 이제 각자의 시골에서 이렇게 지내가 올라오는 사람도 많고 도시에서 지내다가 또 계속 이제 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학교에서 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뭉치게 됩니다. 그러면 어 시골에 있던 사람들하고는 이제 교류가 끊어지고 이제 같은 대학을 나왔던 사람끼리 모이면서 졸업을 하더라도 그 이스탄불의 회사를 들어가기 때문에 서로 공감대도 생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친구가 태국에서는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 어, 조별과제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모둠 같은 것을 만드는데 그때 같은 모둠을 했던 친구들이 어, 제일 친한 친구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뭐 안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고요. 어, 그리고 어, 만약에 그 친구 그룹에 어떤 친구가 같이 어울리게 되면 어, 그 다른 친구들도 그 그룹 안에 있는 다른 친구들도 다 같은 친구가 되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이제 와이프 때문에 어, 친구 모임에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 나이 상관없이 그 모든 친구들이 저와도 같이 친구를 합니다. 그리고 어, 외국인이라고 어, 외국 뭐 돈을 내라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보고 돈을 못 쓰게 하더라고요. 제가 돈을 못 쓰고 오히려 친구들끼리 뽐빠이 해가지고 제가 먹는 비용까지도 다 대주는 그런 상황이 많이 연출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식 끝나고 한번 권하게 루프탑 데리고 가서 대접을 했는데 그때도 웃긴 게 뭐였냐면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옷이 마음에 안 든다고. 왜냐면은 좋은 곳으로 가니까 계급사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곳으로 갔는데 그 좋은 곳에서 있는 다른 사람들과도 계급 차이가 나 보이지 않으려고 옷매무새에 되게 신경 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옷을 새로 사기도 하고 남자들은 집에 있는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으로 다시 갈아입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한국 사람은 크게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런 거. 근데 여기는 겉으로 보이는 거, 체면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시하고, 왜냐면은 보여지는 거에서 계급을 나누기 때문에, 그래서 보여지는 부분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제 말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느낀 거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 와이프가 그러는데 너무 겸손한 것은 태국에서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겸손하면 그 사람을 이렇게 우대해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깔보는 경우도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어느 정도 재물이 있고 어느 정도 경제적 능력이 된다는 것을 어필을 하면서 보여주는 게 오히려 태국인들한테 더 대접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한국과 조금 다른 문화가 있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태국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해줘야지 내가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맞아요? 크게 여기 대고. 옷을 가방이 조그맣게 신발. 신발 그렇지, 어느 정도 좋은 걸, 카 가방. 아니 카,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맞아. 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맞아? 그렇지. 맞아. 그래서 이게 경제적으로 계급이 있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좋은 장소에 당연히 갈 수가 없게 되고, 돈 있는 사람들만 좋은 장소에 가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또 그만큼 자기 수준에 맞는 곳밖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태국인들이 자기가 갈수 있는 곳과 갈수 없는 곳이 확실히 명확하게 나눠지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계급 사회가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는 돈이 없지만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나를 좋은 곳에 데려다 준다고 한다. 그러면 나쁜 옷을 입고도 그 장소에 갈수 있니?
나도 안 먹어. 그럼 일단 하나. 어? 한 개 먹어보자. 매운 거, 스파이시. 안 먹어? 어. 이거 미디움 사이즈, 스파이시. 야, 스파이시. 스파이시. 마라.